공부하기 싫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2017년 내가 대학교 때일이다. 2013년 내가 고등학교 때일이다. 아 맞다, 내 OT지. 하, 여기 있었네. 이건 뭐지? OTG USB? 나에게 이상하게도 두근거리는 일이 일어났다. N 누구지? 예쁘네. 주인 찾아줘야겠다. 아, 수능 공부하기 싫어. 응? 지금 사진이 업로드 된 것 같은데. 내 노트북이 이상한 건가? 지금 찍은 사진인가? 하, 도대체 누구지? 아, 귀여워. 징그리 것도 되게 귀엽네. 나도 사진 찍은 거 여기에다 저장해놔야겠다. 이건 뭐지? 2017 김도현? 내가 찍은 사진 어디 가고 이게 올라오지? 웃는 게 되게 예쁘다. 2017년 기말고사? 뭐야, 미래 도시야? 이상하네. 아, 수능 공부는 언제 끝날까? 아, 졸려. 2013년 수능 준비 중.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도 수능 보기 싫어. 뭐라? 또? 사진이 올라왔네. 지금 찍은 건가? 여기 카페에서 찍은 거잖아. 여기 카페에 있는 거야? 어? 이상하네.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은데. 응? 설마? 2013년 사진인 거야? 혹시 내 메시지를 볼 수 있으려나?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진 보여요? 거기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뭐야? 나랑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요? 2013년 12월 23일인데요? 뭐야, 미친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여긴 2017년 12월 23일입니다. 뭐야,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근데 유치하게 2017년이 뭐야? 설마 진짜 2017년은 아니겠지? 그 후에도 우리는 사진으로 서로에게 연락했다. 수능 준비는 잘 돼가요? 진짜 힘들어요. 오빤 어땠어요? 대학 가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놀리는 거 아니지? 힘내세요.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그녀와 사진을 주고받았지만 그는 정말 2017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그런 기분? 한번 용기 내볼까? 저는 S대학에 있어요. 진짜 거기가 2013년도면 5년 뒤에 학교 구름다리에서 만날래요? 어느 대학에 다녀요? 진짜 거기가 2017년도면 5년 뒤 2018년에 그 학교에서 만날까요? 그럼 그렇지. 진짜일 리가 없잖아. 안녕. 안녕.
네가 도연이지? 너가 연주야? 2018년 새해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근데 너 몇 학번이니? 아, 네. 저 17학번. 아, 17학번? 난 1학번이니까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